일본은 일제감정기 때 조선을 약탈하고 집어삼킨 후 우리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 민족의 역사와 얼이 담겨져 있는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어. 한글을 잃을 뻔했던 당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들과 학자들이 참여한 작전이 있는데 바로 말모의 작전. 전국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이 표준어, 사투리 가리지 않고 평소에 쓰는 모든 말을 모아 조선학회에 보내 그곳에서 사전으로 만드는 작전이었지. 한글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대단했어. 초, 중학생들은 자신이 했던 말을 되짚어가며 말을 기록하였고 부녀자들은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말을 활자에 남겼으며 남자들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우면서 하는 말까지도 기록하였다고 해. 굉장히 많은 말을 받은 조선어학회는 그 말들을 비교 분석하여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들을 가려냈고 3년 만에 9,412개의 말 중 6,111개의 말을 표준어로 확정 지었다고 해. 그러나 1942년 함흥 영생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우리말을 사용하다 순사에게 잡혀 조사를 받게 돼. 일제는 학생에게서 당시 조선어학회 우두머리였던 정태진으로부터 민족 정신을 지키도록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태진을 추적해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것까지 알아내지. 거기에 관련된 학자들은 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였다라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하며 말모의 작전과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당해 사전 출판은 수포로 돌아가게 돼.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우리의 선조님들은 다시 말모의 사전을 만들어갔고 1947년 첫 출간을 발판으로 총 6권을 완간을 해 3804쪽에 무려 164,125개의 단어가 실린 최초의 사전, 조선말 큰 사전이 탄생하게 되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영화 말모의가 2019년 1월에 개봉을 한다고 해. 우리 선조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지켜낸 우리의 언어인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한글은 외면당하고 신조어, 외래어, 외국어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야.